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날 22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연준과 BOJ까지 있어서 이제 또 관세 쪽으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이렇게 시선이 쏠렸던 시장은 다시 또 중앙은행들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했다가 항상 쉽게 풀어가시고 또 오늘은 무슨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까 또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이목 집중, 그 이유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우리 한국은행의 선택은. 예, 박사님. 네. 중앙은행 얘기하기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번역기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혹시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 관련해갖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트럼프의 대항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뚜렷이 안 나오고 지금 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내년 2월이면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거의 네, 이제 네. 마감이 되니까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봐서는 이제 점점 더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뭐 상황이고요. 지금 뭐 어차피 뭐 선거 공학적으로는 우리 하반기 그렇게 뭐 미국이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떨어뜨린 후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쭉 올리는 과정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은 그런 정치 공학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건 스탠리니 뭐 다 그쪽의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게 하반기에 주식 사십시오. 수매 타임입니다. 떨어뜨릴 거니까. 뭐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는 걸로 떨어지고 나서 살아 이 말은 예 지금 뭐 매수 타임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봐야죠. 정치공학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뭐 전 세계 대학 중에 정치공학과가 있는 대학은 없는 거죠?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중앙은행 얘기 좀 들어가겠는데요. 네. 뭐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22.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목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새벽에 연준 결과 확인하고 그날 또 BOJ까지 있는데 박사님 지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 뭐 시장이나 시장에 따라 설명하고 전망하는 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할 것 없이 전부 중앙은행 타령만 해온 지난 네. 1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충분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효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평가해 주신다면 쉽게 말씀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예. 예. 지금까지 이런 중앙은행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중앙은행은 그렇죠. 없었다. 이렇게 강력한 존재로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는데 과연 이들이 원한 게 뭐냐? 원한 게 금융 안정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이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이제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제 뭐 중앙은행들이 심폐소생술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열심히 강력한 그런 뭐 통화정책을 통해서 예. 특히 이제 기준금리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실탄이 다 떨어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다음에 심폐소생술하면 환자가 건강이 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이제 일단 진단은 뭐 중앙은행 의사가 심폐소생술 잘하고 진단까지는 잘 내린 것 같아요. 합병증이에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 합병증이 있다는 것까지는 중앙은행들이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각자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가느냐 이 합병증을 셋이 너무 친해요. 셋이 항상 몰려다니니까 어디? 저금리, 저물가, 뭐 이 저성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합병증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강력한 존재라는 뜻이 뭐냐면 선출되지 않은 이 임명직들 임명직이죠 다 네. 그런데 그런 임명직들이 선출된 정부의 그 리더들을 향해서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서 지금 시장이든 정부의 정책이든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었던 적은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뭐
뚜렷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중앙은행이 그렇게 개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기준금리잖아요. 금리였죠. 기준금리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이거 하나로 지금의 이런 이 합병증 걸린 이 경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하면서 결국 실탄이 없어지고 어떤 정책적 한계에 다다른 그런 또 변곡점에 와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뭐 중앙은행들의 수단은 기준금리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에 뭐 3대 중앙은행들 다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비전통적 스스로가 이제 얼마나 민망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 했겠습니까? 그렇죠. 뭐시 팍팍 뭐 국채 사죠, 모기 채권 사죠, 유럽 같으면 회사채까지 사죠.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돈이 풀린 셈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 말고도 양적 완화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아까 심폐소생술하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옆에 네. 예, 수액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 네, 네. 사람을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양적 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못 고친 거죠 양적 완화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몸에 내성이 생기는데 그 내성이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가. 예. 전 세계 1,700조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조 달러. 맞아요. 예, 예 17조 네. 달러.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몸에 내성이 생긴 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들은 이제 못 내고 있으니까 과연 추가로 내는 그런 양적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준금리의 변동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먹게 될 건가.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은 그래도 각 중앙은행이 공조를 참 잘했어요. 그죠? 예, 예. 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 최근에는 또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도 조금 예,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몸이 굉장히 나아져야 되는 그리고 펄펄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좀 엇박자는 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경제학에서는 좌우지간 경기 살리려면은 이제 저 뭐 통화 정책 아니면 재정 정책. 네. 제 옛날에 그 기억납니다. 뭐 이른바 재정 하면은 케인즈 쪽이었고, 그렇죠. 통화 하면 뭐 프리드만이었고. 프리드만.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숱한 경제학 박사들이 배출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케인즈하고 프리드만을 갖다가 넘어서는 학자는 아직까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아시지만 케인즈 학파, 뭐 통화주의론자, 그다음에 네. 신자유경제 네. 학파, 뭐 이런 것들 셋이 있는데 결국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케인즈가 굉장히 총수요를 뭐 유발하면서 잘 견뎠죠. 네. 잘 그리고 극복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폐해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 보니까 통화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통화주의자의 일단 생각은 뭐냐면요. 금리가 정책 수단이 아니라 통화량이거든요. 으흠. 시중에는 통화량을 어떻게 조정하냐 통화주의자로 넘어왔다가 이제는 또 신자유주의 뭐 네. 경제 이쪽 학파들이 이제 득세하는데 현실 적합성에 따라서 이것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플레이션 뭐 분위기들이 나니까 인플레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통화주의나 뭐 케인즈가 어느 게 들어오든지 뭐 먹혀드릴 수 있는 분위기다.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파는 이거는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만 그리고 균형된 재정을 통해서만이 고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에 와 있었기 때문에 과연 현실 적합성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의 이 방향성을 정해주느냐가 사실 문제고요. 뭐 어느 편이 이겼다 졌다 이거는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단 걱정되는 건 딱 하나 있죠.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면 네. 재정이든 통화든 어느 정책을 써도 맥히지가 않는다. 근데 뭐 우리 연구원에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준 디플레이션 상태에 문전에 와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한국적으로 봤으면
기업가 시장이 사실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예, 예, 예. 재정이나 재정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투자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리가 약합니다. 음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유동 자금이 1200조인가요? 뭐 예. 이게 다인데 다 그런 것들이 쫓아가는 게 부동산 주식으로 따라서 예.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대로 투자가 선순환으로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확장 재정은 조금 더 한꺼풀 더 들여다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뭐 어쨌거나 뭐 양축, 뭐 수레바퀴 두 개, 재정정책, 통화정책. 예. 그동안에 뭐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정책에 굉장히 기울었다가 이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이해하시다시피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고 다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재정으로 해결하자. 근데 우리나라도 역대 정권에서 늘 만약에 경제 어렵다는 소리 들리면 추경 무슨 뭐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 6조 가까이 5조 8,269억.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8월 초에 제출되고 100일 만에 어쨌거나 통과는 됐는데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효과를 느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걸리죠. 항상 재정 투입되면 6개월 정도에. 6개월 정도. 네, 우리가 재정 승수를 잴 때 재정에 얼마큼 네. 도움을 주는 자들도 2년 텀을 갖고서 재거든요. 예. 그거 뭐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재정 승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 구조가 그래서지만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0.15예요. 2년 동안 0.15밖에 재정 승수가. 예.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만약에 이제 10조를 풀었다 그러면 10조를 풀었다. 2년 동안 1조 정도의 1조 5천억. 예, 뭐 그 정도의 효과만 효과밖에 없다 이거죠. 따라서 사실 뭐 지금 들어간 부분들이 뭐 이게 온다 그러면 0.03에서 0.04 이 정도 뺐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기도 우리가 놓쳤고 규모도 놓친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재미난 현상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 뭐냐면 7월 달에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서 네. 두 달 만에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들이 나오는 그런 일련의 이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자신이 없는 것들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게 전혀 뭐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43개 기관이 전 세계 43개 하는데 지난달에만 해도 2.1%가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1%대밖에 이제 안 나옵니다. 스탠다드 차트도 1.0으로 냈어요. 그다음에 저 IHS, 뭐 ING 다 1.4, 1.8 뭐 이렇게 내고 있고요.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2.5까지 하다가 이번에 대거 낮췄습니다. 2.1로 0.4%나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갖고 우리가 뭐 경제의 방향을 잡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고요.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 부양책보다는 하강 속도를 낮추는 방향에서 쓰여지는 그런 목적에 지금 재정정책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재정 쪽은 앞으로 잘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재정 또 많이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또 힘들어지는데 그죠? 그렇죠. 그거는 뭐 분명한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통화정책도 네. 사실상 이 통화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이 하나 있었죠. 뭐죠? 암호화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반대를 해서 나온 것들이 암호화폐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굉장히 큰 흐름이 두 개가 지금 포착이 됐는데 첫 번째가 페이스북인가요? 뭐 아마존인가요? 리브가죠. 예. 거기가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결제하는 수단으로 들어왔고요.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법정화폐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광군제부터 쓰일 거거든요. 11월 11일. 그때 그거의 결제수단이 된다면은 이거의 파급효과는 엄청난 거고요. 과연 이제 우리가 통화량, 기준금리로 짜여지던 통화정책은 이 두 가지의 큰 흐름 앞에서 중앙은행의 어떤 뭐 이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중앙은행가들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월가의 주요 인사들도 그렇고 이른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그럼요. 자기네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먼저 순서상 20위인데 드라기 총재의 임기가 10월 말까지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다음 라가르드 지금 IMF 총재가 내정돼 있고 바톤을 이어받을 텐데 이게 지금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한 번 더 있죠.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한 번 더 있나요? 네, 한 번 더 이제 추가로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드라기 총재 이제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면 지금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그다음에 예. 구로다 하루 있고 저 BOJ 총재 그다음에 지금 이 차기 우리 22 그 저기 총재를 하는 라가르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다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자, 불란서 변호사 그다음에 불란서. 미국 변호사 그다음에 일본에서 동경대 법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구로다 총재가 법학했어요. 오로지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적으로 반한 것은 드라기 총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MIT에서 또 박사를 받고요. 등등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라기 총재의 이제 그 행보들이 굉장히 뭐 과감했죠. 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이제 뭐 총재를 간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뭐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진다 보니까 유로화의 이 가치를 하락하지 않게 해서 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겠다. 그래서 그때 막 컨디전시 플랜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2012년 예. 7월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올라왔는데 라그르다도 이제 사실 완화적인 정책을 네. 쓰는 네.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정책의 임팩트에 대해서는 좀 드라기 총재가 우리 슈퍼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래도 맥을 잡고서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너무 이제 저도 공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경제학 안 하고는 법학을 했으면 나도 어디 총재 갔을 텐데.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전통적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많이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렇게 시장에서 20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무슨 뭐 패키지 해가지고 금리도 낮추고 지금 예측은 금리 네. -0.4를 뭐 더 깊숙이 그다음 양적 완화도 할 뜻이었는데 살짝 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또 매파적 인사들이 또 마이크를 많이 잡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22 관련해서 뭐 실망 힘 아니면은 22 관련한 서프라이즈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22에 대한 평가는 22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 나왔다. 그다음에 네. 사실 이제 제롬 파월하고 구로다 총재는 사실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아베. 근데 여기 시어머니가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독일이 뭐 옆에 동서급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잘해줘야지만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동서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레벨에서 동서급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하는데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너무 큰 패키지의 부양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에요. 음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독일이 좀 처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우리가 드라기 총재가 이제 퇴임하면서 큰 선물을 주고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너무 높은데 저는 조금 그 기대감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투자자들의 예상을 넘는 그런 큰 정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 파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냐면 추석 전에 왜 매년 그러잖아요. 추석 이 연휴가 길어지면 대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팔아놓고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요번에는 그냥 뭐 쥐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뭐 주식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하고 굉장히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석 끝나는 날이 FOMC가 걸렸고요. 아하, 그랬죠. 올해는 맞아요. 이제 네, 추석이 네. 시작하는 날에 22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데 보면은 추석 전이 한 0.6% 빠졌다가 추석 후에 0.9%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 패턴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2 다음으로 일주일 후에 우리는 막 목요일 새벽에 확인되는데 연준의 FMC입니다. 박사님 지난번 출연하셔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자르네 만에부터 해가 굉장히 그 연준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심한데 이걸 짜고 치는 고수도 별로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중에 일부는 또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저 두 사람의 연기가 그렇게 좋은가? 그 부분 조금 어떻게. 근데 지금 그 금리도 한 100bp 화끈하게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거기다가 네. 뭐 양적 완화까지 다시 해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연준이 지금, 들어주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내부의 투표 성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명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네 사람 있고 두 사람이 아니다. 50bp를 내려야 된다. 글쎄, 두 사람.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의견을 얘기를 안 한 예.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제 동결에다가 조금 뭐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동결 얘기를 하면은 아주 뭐 분석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다음 주 동결 가능성도 네, 동결 가능성도 보시는 겁니까? 네, 그 뭐 지금 9월 6일 날 스위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또 근사하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 경기 침체 예상치 않아. 완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아니 금리를 내리는 자체가 이 경기가 안 좋다는 모습인데 이거를 갖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연준은 정치에 영향받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장이 너무나 지금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저번 때도 실망을 한 거 아닙니까? 기대뿐만 아니고 시장 가격이 다 그렇게 반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금리를 낮춰서 뭐 가니까 일단은 반응들이 좋아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현하기 보는데 일단 저는 뭐 동결에 일단은 큰 주고요. 여기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제 한번 나오는데 자 트럼프가 요 올해 내 1%를 지금 금리 인하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세 번 뺏겨지면 없기 때문에 예. 한 번은 어쨌든 간에 0.5를 가야 됩니다. 0.25, 0.25, 0.5를 가야 1%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제롬 파월은 뭐를 받아들였냐면 0.5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충격이 갈 수 있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0.5를 채택을 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안 하고 다음번에 0.5를 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해서 근거로 된 게 뭐냐면 내년도에 2조 달러 인프라 이제 공사를 네. 시작해야 되는데 국채 팔아야 돼요. 이거는 연준의 도움 없이는 못 팝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선명성 경쟁을 하지만은 내년도에 가서는 둘이 손잡고 굉장히 뭐 짝짝꿍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박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잡혀서 그렇게 간다면은 내년에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양적 완화가 되는 거죠. 뭐 네. 인프라 하려면은 정부 차원에서 국채 찍어서 돈 조달해야 되고 그것도 시중 유동성 빨아들이 갖고는 안 되니까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서 사줘야 네. 되는 거고 양적 완화네요. 네. 돈은 또 풀리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질라 그러면 둘이서 벌써 눈빛으로 교환을 했다. 짜고 친다. 내가 이번에 8강 낼 테니까 내라. 뭐 지금 뭐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뭐 평소에는 어처구니 없습니다만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 있는 FOMC에서 연준이 25bp, 50bp는 좀 과하다. 25bp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우리 최양호 박사님께서는 동결 가능성을 갖다가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음 주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아니, 만약에 다음 주 동결이면은 우리 전부 헉 하면서 헉이 아니라 이제 내기를 해야죠. 내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모시고 고기 소고기 무제한 무한 리필러. 예. 그런데 내리시는 거에 지금 거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경마로 치면 배당률은 낮아도 그래도 많이 몰리는 쪽이라 저는 뭐 시장 쪽으로 해서 그래도 25피 내리지 않겠느냐. 네. 안 그랬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네. 인한 공격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싶고 박사님은 동결. 네. 좋습니다. 동결하고 차후에 50bp 가는 박사님은 이번에 9월에는 쉬다가 다음번 회의 때 한 50bp 네. 화끈하게 가는 네. 거다. 그러면 그거를
사실 이제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살짝 흘려만 줘도 시장은 반응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꼭 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에서 고기 파티가 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기는 성립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BOJ는요, 지금 오죽하면 그 JGB 시장, 일본 국채 시장 그 엄청난 돈이 굴러댕기는 거기서 트레이드들, 브로커들 다 손가락 반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렇죠. 뭐 사고 거래가 될 국채가 없습니다. 전부 일본은행이 사가지고. 진짜로 BOJ만큼 열일한 중앙은행 없습니다. 열일했다. 예, 그럼 뭐 아베노믹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 뭐 국채 반 이상을 사주고요. 그다음에 네. 상장 지수펀드 80%까지 사주고 살 게 없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BOJ의 대체 대조표를 보면 일본 총 생산해가고 거의 맞먹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실탄도 없고 이러는 상태에서 과연 뭘 할 것인가 하는데 다 잘 보시면요. 최근에 있잖아요.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BOJ는 절대적으로 양적 완화 같은 성격의 정책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사실 예. 완전 뭐 납작하게 엎드려 있죠. 그 이제 살 수 있는 거는 지방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인데 네. 자, 이거를 과연 살 수 있느냐. 예. 지금 뭐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텐데 예. 살 수 있는 지금 뭐 이 목적지는 두 가지. 그러면 일본에서 회사채가 얼마나 잘 이 뭐 통용이 될 수 있느냐.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탄은 지금 BOJ도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실탄은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주요 3대 중앙은행들 미연준, 네. 22, BOJ 그리고 뭐 인민은행도 넣어주죠. 뭐. 그렇죠. 지준율을 뭐 지준율도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통화 완화 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든가 뭐 그런데 이제 실기를 했고 네. 추경도 실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우리 한국은행의 뭐 초이스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이제 과연 내년도 추경 내년도 본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내년도 재정 뭐 확대 쪽으로 갈 때 얼만큼 한은이 서포트를 해주느냐의 문제지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은 지금 찾아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뭐 올리는 거는 뭐 제가 압니다만은 지금 내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시기 적절하냐부터 정책적 부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아주 간단히 판결을 또 결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참 난감하다 이런 얘기네요. 박사님 그러면 한 30초 정도 마지막으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다시 또 12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환율이. 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글로벌 달러 시세 자체도 이번에 뭐 22 연준 BOJ 거치고 나서는 뭔가 좀 조금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네. 우리 서울에서도 환율 상승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난 금년 흐름을 진행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도 추석 이후에도 그러면 달러 어느 쪽이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22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바로 그건 달러 강세로 가기 때문에 아하. 뭐 환율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하여튼 제가 뭐 순차적으로 갑니다만은 일단 달러 강세는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만 경제가 좋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달러 예, 강세 예. 지금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달러는 모두 다 강세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22는 내릴 확률이 지금 크거든요.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러면 1220원을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사실 변곡점은 1245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최고점이 1245원이니까 예.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 상한선이 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하. 네. 또 아까 예 살짝 주저주저 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군요. 네. 하는 말씀하시다가. 네. 아유. 예. 박사님 더 여쭤본 건 많은데 오늘 좀 시간이 또 이렇게 빠듯해졌습니다. 자주 모여시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기는 했습니다. 내기니까요. 알겠습니다. 대출 받으셔야 돼요.
네. 아, 최양호 박사님하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관련한 이슈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마켓리더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즐겁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